좋았나? 라이야, 정말로 무서웠어. 좋았나? 침착해. 이제 괜찮아. 들어와. 괜찮아? 어라? 너는? 괜찮다면 상태를 봐달라고. 그 경찰한테 부탁받았으니까. 라이어 말이야? 여러모로 고마워. 잘 전해줄게. 아니, 지금은 너한테 얘기한 거야. 얘 목미? 라이어한텐 제대로 직접 얘기해야지. 그래. 저기 네 이름은 뭐야? 난 조안나라고 해. 글렌. 글렌? 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왜? 내가 얘기를 해도 그림 그리는데 열중해 있어서. 그런가? 미안. 아니야. 괜찮으면 그림 봐도 될까? 괜찮지만 대신 조안나를 그리게 해줘. 그림 모델이 돼달라고? 누드. 어머! 구라야. 놀라게 하지마. 두근두근. 그래도 널 그리게 해달라는 건 진심이야. 마음 내키면 옆방으로 찾아와. 어머, 나 순간 19금 걸 뻔. 아, 이 몸은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보여준 적 없는데. 아, 이런 거 그만 생각하자. 좋아하는 사람한테 왜 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어머나! 이 게임 참 야하네요. 안녕하세요. 엄마다. 조각 같은 게 있나 봐요. 아까 그 조각. 찾아보자. 조각. 그거 다 모으면 왠지 진행님 볼 수 있을 것 같아. 글렌에게 그림 그리게 해준다. 저게 진짜 나로 괜찮은 거야? 뭐가? 그림 모델. 나보다 더 모델에 어울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도로시 씨라던가. 싫어. 그 사람은 치적만 하는 것 같아. 흥미 없어. 그래? 흥미 없어? 나탈리 씨라면 부탁했어. 어? 거무도님은 뚱뚱한 사람. 그 사람한테 모델이 돼달라고 부탁했어. 취향 참 독특하시담. 난 그 사람한테 말 걸었더니 화냈어. 나도 시끄럽다고 거절당했어. 역시. 그래도 한 번 더 부탁해볼 거야. 나탈리 씨는 여성적이고 매력적인 신체를 갖고 있으니까 한번 그려보고 싶어. 야, 진짜 성깔 때문에 내가 진짜. 그래? 남자들은 뚱뚱한 여자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뚱뚱해도 좋다는 건가? 그럼 내가 뚱뚱해져도 그이는 신경 쓰지 않을까? 좋았나 힘들었지? 슬슬 쉬자. 어, 그래. 나 또 이상한 생각했네. 또 부탁해도 될까? 물론이지. 완성작 기대하고 있을게. 끝난겨? 중간에 볼 수 없나? 글렌은 나탈리 씨를 좋아하는 거야? 왜? 어쩐지 그런 것 같아서. 좋아하는 건가? 모르는 거야? 나탈리 씨 이야기할 때 너 뭔가 즐거워 보이는데? 그럼 조안나는 그 경찰관을 좋아해? 어? 라이어 말이야? 라이어와는 그냥 친구 사이야. 난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과 얘기할 때 너도 즐거워 보여. 그래? 그래. 어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나탈리 씨. 정말 나탈리 씨를 그리고 싶어하네. 글렌은 꽤 침착한 것 같은데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아? 그저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어디든 상관없어. 그래도 여기는 꽤 위험해. 괴물 같은 것도 있잖아. 그려보고 싶네. 역시 취향 독특해! 어째서 그렇게 되는 건데?
잡았나봐요. 나갑시다. 여긴 또 아무도 없는 건가? 아직 아무도 없네. 헐! 뭐냐. 전 조안나예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모든 날 하루라고 부르고 있어. 하루씨? 혹시 당신 그 이상한 마스크를 쓰고 있던 사람? 이상해? 마스크는 나에겐 매우 중요한 거야. 미안해요. 하루씨는 여기서 뭘 하고 있었나요? 방금 전까지 2층에 갔다 왔었는데 박쥐 때문에 지나갈 수 없어서 어떻게 할까. 억지로 깨우려고 했다가 물릴 뻔했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나탈리 씨한테 먹으러 가면 되지. 여기서 나갈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다른 곳을 더 살펴볼까? 내 얼굴을 분리로 감싸고 있어요? 네가 리본을 다는 거랑 똑같은 이유야. 뭔 얘기요? 뭔가 수수께끼만 들어간다. 뭔가 수수께끼가 들어간다. 뭔지 모르겠다. 떡밥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내 대갈박엔 흑룡의 힘이 날뛰고 있으니까. 조안나! 이젠 괜찮아? 괜찮아. 고마워, 라이어. 근데 나 봤어. 큰 철상자를 쓴 괴물. 철상자? 나도 봤어. 그 사람이 코토리를 습격하고, 나도. 아, 그 철상자를 쓴 사람이 습격한 거야? 조안나, 무리해서 떠올리지 않아도 돼. 하지만 정말 무서웠어. 그건 인간이 아니야. 조안나가 얘기한 걸 보니 진짠가 보네. 왜 내 얘기는 믿어주질 않는 거냐? 난 믿어, 달링. 그런 살인기 같은 괴물이 있다니. 나 무서워. 고마워, 하니. 살인기인가? 이봐, 순경. 설마 이 건물에 있는 사람 중에 살인기가 있는 거 아니야? 살인기? 그래! 영화처럼 건물에 가둬놓고 우리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거지. 위험한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들이 범인을 찾아내야지. 난 그 마스크를 쓴 남자 같아. 그 녀석 모습도 보이지 않고 뭔가 분위기부터인가 위험한 것 같고. 역시 아르냐. 그 남자가 틀림없어. 그렇게 확정지으면 어쩌라고. 정말로 그런 걸까? 그런다고 해도 그럼 왜 내 꿈에 나온 거지? 어쨌든 여기가 위험하다는 건 알겠어.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 아직 움직이는 건가요? 범인은 저 남자야! 내 말이 틀림없어! 내 할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모처럼 살기 좋은 곳을 찾았는데 안타까워. 괴물이 있었다니. 그런데 어째서 우린 이곳에 들어와 버린 걸까? 정말 이 녀석이고 저 녀석이고 싶게! 괴물들. 알도 먹고 있어, 아줌마? 아줌마도 짱이네요. 어떤 의미로 정말 짱이시네요. 멋있어. 나 감동받을 뻔. 참나 진짜. 다 개성은 넘치네요. 빠르락.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핫!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곰 맛있었어. 아리가도. 나 검은색이 좋아. 검은색 스테키. 검은색을 좋아하면 저쪽에 검은 박쥐가 있어. 정말 좋은 정보 들었어. 저기, 그럼 지하에는 더 이상 괴물 없어? 괴물 몰라. 아무도 없어. 내려가 보라는 거네요. 진짜 먹방 여신 될 듯. 나탈리. 에? 깜놀. 빨간 눈알이 떨어져 있다. 빨간 눈알을 손에 넣었다. 지금쯤이면 다 먹었겠지?
올라가 봅시다. 다 먹어서. 빠른데? 눈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박쥐가 힘없이 날개짓하고 있다. 헐, 아까 떨어진 게 이거임? 여기도 카메라가 있네. 어라? 필름이 없어. 이러면 쓸 수 없는데. 너 여기 있었구나? 박쥐 맛있어. 박쥐 정말 예뻐. 그 예쁜 걸 그렇게 잔인하게 먹니? 어이씨 같다. 헐. 하카나이. 왠지 저장을 하고 와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저장하는 데 없나? 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죠. 피아노다. 멋지다. 하지만 피아노는 못 쳐. 박스 먹는당. 이게 체력 차올라들 체력 채워주는 그런 건가 봐요. 다 떨어졌을 때 먹을 걸 그랬나? 와우. 학고는 거비가 갖고 있어. 야, 마녀의 집던데. 들어가면 죽을 듯. 아. 하카나이. 어려워 보이는 약들이 들어있다. 병과 증상. 아무도 모르는 병이다. 증상을 봐도 어떠한 병과 일치하지 않는다. 마사카 중2병? 내 오른팔에 흑염룡? 눈은 보이지 않고 손발이 썩어간다. 심한 구토와 각혈이 멈추지 않고 지독한 악몽을 꾸고 있는지 묶어놓지 않으면 날뛴다. 그거 아니야? 나병? 한센병? 그렇지만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죽지 않는다. 저주에 걸린 것처럼 고통에 시달리기만 한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 좀비인가? 약이 싫어! 거미의 재생력을 이용한 약을 만든다. 거미는 잘린 다리를 재생시킬 수 있다. 이 재생력을 인간에게도 이용할 수 있다면. 하지만 거미에게도 약점이 있다. 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약을 만들 때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거미약을 만들기 때문에. 모가지가 잘리면 죽나? 아, 죽겠죠? 죽겠죠? 거미는 싫어하는 것이 있다. 초콜릿과 커피에 있는 성분 카페인을 실험용 거미에게 주입하자 인간으로 치면 쇠한 상태가 되어 정상적인 집을 지을 수 없게 되었다. 이건 커피에게 카페인을 약물 적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규칙적인 집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카페인 섭취량에 따라 취한 상태였던 거미는 몇 시간 후에 원래대로 돌아온다. 커피 타서 먹이라는 거네. 어머 거미 선배, 나 추운 것 같아. 레스비 마실래? 레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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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없다. 어? 조안나, 사람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하루씨의 방이었구나. 미안해요. 근데 왜? 야, 남의 방에 멋대로 들어놨고 근데 왜라니. 그냥 혼자만의 장소를 갖고 싶었을 뿐이야. 너무 자주 오지 마. 하루씨는 여기서 살 거야? 여긴 위험해. 이상한 괴물이. 괴물? 그 이야긴 하지 않는 게 좋으려나? 하지만 괴물이라면 곳곳에 있잖아. 뭐? 자극하지 않으면 덮쳐오지 않으니까 문제없어. 괴물보다 무서운 것도 있는데. 무슨 뜻이지? 조안나, 탈출할 단서는 찾았어? 그게 아직 아무것도. 왜 넌 안 찾니? 야, 내가 니들 씨다발이냐? 하얀 글자로 뭔가 쓰여있다. 다가오지마. 다가갈 거야, 세이브하고. 너한테 죽박 맞기 싫으니까 세이브하고 다가갈 거야. 어? 긴장 긴장. 뭐지? 이 그림은 꿈에 나왔던 그림인가? 뭐 바뀐 것 같은데? 저 빨간 게 있었나? 라이어 뭐 하고 있어? 조안나, 이 큰 그림 처음 왔을 때랑 달라지지 않았어? 그러고 보니 달라진 것 같네. 겉보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 지하까지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엔 괴물이 있지?
번 더 가봤었는데 없었어. 또 갔었다고? 너 진짜 겁대가리가 없구나. 조안나는 학교 안 가? 나 그렇게 어려 보이던가? 아니, 학교에 갈만한 나이대처럼 보이거든. 학교는 재미없어서 그만뒀어. 그런 이유만으로 그만두다니. 세상 참 편하게 산다 너. 좋겠다. 라이언 휴일에 뭐해? 그러게. 보통은 영화 감상일 거야. 넌? 난 수족관에 가. 예쁜 물고기들을 보는 걸 좋아해. 이게 뭔가 힌트가 되려나? 조안난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해? 집에서 꼼짝 않고 있는 것보단 밖에 나가서 여러 가게나 경치나 사람을 구경하는 게 좋아. 이런 그림보다 상어 그림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상어? 상어는 큰 데다가 눈이 귀엽잖아. 에? 진짜 여기 있는 사람들 참 개성이 넘치네. 상어인 건 알겠는데 왜 상어 그림이 좋은 거야? 기쁜 이유는 없지만 상어가 좋아. 여자들은 보통 고양이 같은 거 좋아하지 않나? 참 특이하네요. 뭐 달라진 게 있나 여기? 안 달라졌죠. 들여다본다! 아무것도 안 보여. 저 너머에서 그 소리가 들려. 그러네. 진짜 집 전화했어. 우리 코토리가 살해당하다니. 드레스가 어울리는 이상적인 아이였는데. 적어도 시체라도 입혀볼까 했는데 어디서도 그 애의 시체는 없고 누가 가져간 거야? 진정해 달링. 그 조안나라는 아이도 나쁘지 않아. 당신의 드레스에 대해 얘기했더니 입어보고 싶다고 했어. 그래? 그럼 얘기가 빠르겠네. 조안나같이 착한 여자애도 없고. 그래 달링, 괜찮다면 이거 가져가. 어? 나이프? 저 너머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 말을 안 듣는 아이는 언제나 이걸로 길들였잖아. 역시 내 허니! 사수가 내 허니! 멋있어, 고마워. 나머진 전부 나한테 맡겨. 나한테 맡겨, 나만 믿어! 이걸 말을 걸어야 되나 어쩌야 되나. 파란 머그컵. 아, 디자인 좋다. 가져가도 되나? 물고기 머그컵. 맛있어, 맛있어.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맛이야. 최고의 맛 아니야. 에? 뭘 먹고 있는 거야, 아줌마? 뭐 먹고 있어? 나도 같이 먹... 알아, 좋았나? 무슨 일이야? 그런데 저기 있는 뚱뚱한 여자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슬쩍슬쩍 뭔가를 먹고 있는 것 같지만 품이 없어 보여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설마 마사카 코토리에! 마사카! 조안나잖아? 무슨 일이야? 라이언한테 들었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했다고. 응? 우리가? 기분 탓이야. 조안나는 자의식 과잉이네. 별로 그런 생각으로 물어본 건... 맞아. 나 그 마스크 남의 얼굴을 봤어. 그래서 생각났는데. 하루씨 말이야? 그 녀석 그런 이름이었어? 뭐 그건 됐고. 그 붕대로 감은 얼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살인죄로 체포된 남자라고 몇 년 전에 신문에 실린 남자랑 똑같았어. 하루씨가 살인? 그래. 그때부터 붕대를 칭칭 감았으니까 생각났다고. 자신의 아내와 한 여자를 죽였어. 하루씨가 그런 일을. 보기엔 좀 무서웠지만 나쁜 사람이라곤. 아무래도 수상하단 말이야. 역시 건물도 코토리 사건도 그 남자가 꾸민 걸지도. 정말로 하루씨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인 거야? 어떻게 확인해야 되지? 못본 걸로 할래. 잠깐만. 잠깐만. 갑시다. 오늘 조장 많이 했잖아.
존나 쿨하게 지나가기. 이쯤 못 가나? 건드려야 되나? 핫! 눈 없는 어린아이. 아빠, 아빠, 눈 어디 있어? 내 눈 어디 있어? 아, 고마워. 이거 받아. 거미방에 열쇠를 받았다. 미안해, 난 널 의심했어. 의심해서 미안해. 찌꺼로 게임을 하면서 누굴 안 믿어. 안 믿게 돼. 다 함정 같아가지고. 어! 도시대! 낮에! 왜 때문이죠? 여기 말고 카메라 없잖아. 가나마나 죽을 것 같은데. 헐, 뭐 이거? 뭔데? 핫! 아무것도 안. 그러고 보니 거미는 초콜릿이나 커피에 약하다고 책에 쓰여 있었지. 근데 초콜릿이나 커피도 없는데. 그렇다면 레드불, 핫식스. 훅한다. 야, 커피 없냐, 커피? 야, 커피 좀 줘봐. 저기 하루씨, 커피 같은 거 있어요? 커피? 마시고 싶어? 내가 마시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 이것도 괜찮지? 캔커피. 아리가토. 응? 역시 그건 물을 수 없어. 나한테 커피를 주다니.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설렌다. 빼빼로데 예삐뿌로도 못 받았는데 난 커피를 받았어. 상냥해. 커피를 껍을 따른다. 컵에 커피가 가득 찼다. 거미의 움직임이 멈췄다. 커피 향이 난다. 뭐 밟았어. 뭔가 들어있다. 악보. 자세히 보니 뭔가도 들어있다. 필름. 어? 어? 아 이게 아 나갈 수 있는 거구나. 난 그래 난 바로 게임 오버 되는 줄 알았어. 헐. 깜짝 놀랐어. 여기서 세이브하면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필름 세팅 여기다 저장해야겠다. 뭐지? 열려 있어. 아이고 재밌다! 아 꿀잼! 와 미친놈이다. 악보는 거미가. 뭐하는 거야? 어? 아이 친구! 내 친구 아닌가? 아까 개구나? 어? 고마워! 친구가 없었다면 난 이미 끝이었을 거야. 잠깐만! 난 네 친구 아니야. 겉보다 너 누구야? 에? 난 누구더라? 자기 이름도 모르는 거야? 아! 생각났어! 난 도로야. 도로라고 해 아마도. 아마도. 도로시? 도로? 난 네 동료 같은 게 아니야. 난 조안나라고 해. 조안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 그 녀석한테 듣기도 했고. 내 은인이잖아. 그 녀석이라니? 이걸 말하면 분명 사라져갈 테니까 말할 수 없어. 방금은 고마웠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빨간색보다 파란색이나 초록색이 더. 야 다시 내놔 그럼 내놔! 뭐 줬는데 말이 많아. 도로, 미안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미안. 몇십 년간 여기 있었더니 대화가 서툴러서. 몇십 년 동안 여기 있었다고? 뭔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기 있어서 돌아갈 수 없게 됐어. 그 상처도 여기 괴물한테 입은 거야? 뭐 눈을 잃은 건 좀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아. 입이 찢어졌지만 항상 웃는 것 같아서 괜찮지 않아? 조커 같습니다. 조커 같다고요. 아, 카와이. 귀엽다니. 날만 못 참을 거야.
여기 계속 있으려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 계속 산다고? 싫어. 난 여기서 나가야만 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좋은 거 하나 알려줄게. 이곳엔 장치가 있어. 장치? 여기 있는 피아노를 연주하면 어떤 장소에 갈 수가 있지. 하지만 난 피아노 못 치는데. 나도 연주 못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수밖에 없겠다. 힘내. 난 네 편이야. 고마워. 얘는 대체 무슨 생각이야? 조아난 멋쟁이네. 그래? 고마워. 그냥 좋아하는 옷을 입었을 뿐이야. 좋겠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 리본 귀엽네. 부러워라. 아, 안 줄 거니까. 저기 방금 말했던 그 녀석은 누굴 말하는 거야? 친구? 다른 데에도 사람이 있어? 같이 안 있어도 돼? 괜찮아. 그 녀석은 터프하니까. 역시 위험하다고 생각해. 갑시다.